유독 음주 문화에 관대한 나라, 대한민국의 늦은 밤입니다. 주먹과 욕설이 오가는 밤. 종종 술의 힘을 빌려 과격해지기도 합니다. 야, 잠깐만.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것도 모자라. 야밤에 경찰과 육박전을 벌이는 상황. 결국 파출소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야! 아, 잠깐. 지구대를 항의 방문한 또 다른 취객은 체포할까요, 그냥? 체포해. 뭐 잔잔해서 자는 척해. 본인이 직접 발로 가요. 택시비 만 원을 내지 않아 지구대까지 온 주취자도 있습니다.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더니 이번엔 지병을 호소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심신미약이라고 했어요. 그죠? 본인이 또 고혈압 얘기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단받은 적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죠? 술에 취했다 싶으면 심신미약이 면죄부로 보이나 봅니다. 결국 경찰서 신세를 지고 맙니다. 술로 인한 실수가 겹쳐 주취 전과 19범을 기록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술자리에서 벌어진 실랑이가 폭력 사태로 이어져 벌금형을 처분받았습니다. 요즘은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다 보니 동네에서도 내놓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술만 먹이를 한다고 이렇게 막 하고 인정을 안 한다고. 술 먹으면 그냥 그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저만 때리 패고 막 아이고요. 이러고 막. 어머니도 팬다고. 아, 그럼 양비 송우이 또 도롱이라. 결국 15번째 사건 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두 세 가지 혐의로 재판까지 받았지만 주취 감형을 인정받았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워낙에 많이 하니까. 근데 아마 통상적으로는 주취 감형을 했다면 증거가 있었을 텐데. 채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욕하는 거, 욕하고 뭐 한 번은 칼을 들어서 발수 한번 찰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더 큰 문제는 술을 마시면 나타나는 가해자의 폭력성이 해가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우리가 10년 넘어요. 우리 저쪽 가게 해줬다. 아, 원래? 예. 그때도 그랬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았거든, 옛날에는. 근데 뭐, 내가 이 와서는 진짜 그 사람 때문에 열 엄청 받았어. 그걸 다행히 하면 때려주고 싶어.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횟수가 지날수록 예, 강도가 좀 심해졌나요? 주치 범죄가 술을 마시고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사고라든 시선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오히려 굉장히 어떤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돼서 고착화되는 만성병, 만성적인 행동 양식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거든요. 무조건적으로 감형을 해주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상태를 관리하는 책임을 소홀하게 하여서 예측 가능한 범죄를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위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살인, 강도, 성폭력 등의 강력 범죄 중 주취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0%가 넘습니다. 지난달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며 수십여 차례 흉기로 공격해 살해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 김성수가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김성수의 심신미약 감형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조두순과 같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한 주취 감형을 폐지하자는 여론도 높았습니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지난달 29일 김성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남은 숙제가 많은 상황.
우리보다 먼저 의무 조항을 삭제한 독일의 경우는 어떨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범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합니다. Das ist eine überlappende Frage, aber ich werde mal zum Fragen, was sind die wichtigen Kriterien zur Bestimmung, dass der Straftäter in der Zeit, Straftatzeit unfähig war? Ja, also auf jeden Fall der Blutalkoholwert, auf jeden Fall, wie er sich verhalten hat, wie er sprechen konnte zum Beispiel, wie er gehen konnte, wie er denken konnte. Ne? Da gibt es auch bestimmte Tests, die Mediziner durchführen bei jemandem, dem Blut Alkohol, also dem Blut entnommen wird. Diese Tests müssen aber nicht durchgeführt werden. 주취 범죄를 주장하는 범죄자가 음주를 증명할 방법이 없을 경우 알코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법의학자를 투입합니다. Und wir machen in Deutschland häufig die Erfahrung, dass dann durch diesen Sachverständigenbeweis die Angaben des Beschuldigten widerlegt werden können, dass sie als falsch, als täuschend, vortäuschend sich am Ende erweisen. Das heißt, häufig werden Angaben gemacht, die gar nicht realistisch sind. Dass der Beschuldigte dann im Sinne einer Schutzbehauptung von vielen, vielen Alkoholikern spricht, die er angeblich konsumiert hat, und der Sachverständige aber sagen kann, dass das nicht möglich ist, nicht realistisch ist. Weil ein Mensch nur begrenzt Alkoholiker überhaupt in lebendem Zustand vertragen kann. 20조 2항의 심신미약 판단이 너무 쉽고 누가 보더라도 그냥 누가 보더라도 심신미약자라고 인정될 수 있는 사람에게 심신미약을 주면 국민들은 화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법 정신의학 어떤 선생님들의 가이드라인과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는 즉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된다 안 된다를 예측할 수 있는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 구조를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청송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조두순이 포항으로 이감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한 조두순. 그가 돌아올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볼 시점입니다.